자, 공효진 씨의 도발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. 주군의 품에 안겨 좋아하는 모습이 공실인지 공효진인지 헷갈릴 정도인데요. 정말 저런 형이 대한민국 최고의 눈 쫓아올 수가 없어요. 스킨십을 즐기고 있습니다. 살 좀 만지겠다. 너무 만진다고. 방송 사고 나요. 네. 오빠한테 네. 제발 자켓 벗고 여기 살 좀 만지겠다. 어머. 어머. 자, 공효진 씨의 바람이 이루어진 건가요? 적극적으로 변한 죽은 소지섭 씨. 되게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워요. 그죠. 그냥. 에이. 자, 드라마가 끝나 아쉽겠어요. 엄친아 이적을 당황하게 한 유재석의 한마디는? 어머. 아, 친하죠. 예, 그 뭐 일주일에 이틀 정도? 예, 그 정도는 보죠. 자꾸 이렇게 뭐 친하냐, 뭐 어느 정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예, 좀 심한 걸 좀 물어보시려고. 예, 예. 네, 기대하고 있습니다. 유재석 씨가 알고 있다는 이적 씨만의 새로운 모습 과연 뭔가요? 이제 방송에서 보여줄 수 없는 야한 농담. 아니 야한 농담은 굉장히 즐기는 친구죠. 뭐라고 할까요? 이적 씨가 배운 여러 가지의 그런 단어들을 잘 조합을 하면서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아, 지적인 야한 농담이었습니다. 그런적으로 아주 참 아주 기가 막힌 친구입니다. 아주 그냥 하여튼 참 잘해요. 자, 감성을 적시는 가수 이적 씨가 야한 농담 많이 하라니요. 이적 씨 이게 사실인가요? 야한 농담 좋아하세요? 좋아하세요? 자, 궁지에 몰린 그의 대답은? 김제동 씨가 이제 외롭잖아요. 그래서 갑자기? 이 친구는 입으로 다 배출. 아~ 모든 그 성적 억압을. 입으로. 성적 억압의 아이콘이시잖아요. 진짜 안 됐다. 안 됐어. 네. 이거 안 그러면 큰일 날 거야. 자, 순식간에 김제동 씨에게 덮어씌우는 위기 대처 능력. 무슨 또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, 예, 그들의 얘기 한 20%만 믿으시면 됩니다. 나가 아니에요. 네. 자, 이미지 확 깨는 폭탄 발언. 이게 다 절친한 사이기에 가능한 거겠죠. 이종석을 당황하게 한 김우빈의 한마디는? 89년생 동갑내기 김우빈, 이종석 씨. 연예계 소문난 절친인 두 사람은 드라마와 광고에서 함께 활약하고 있는데요. 우리 또 동갑내기 절친한 사이여서 같이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고 해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팬들 사이에서 남남 커플인데도 불구하고 열애설이 불거지기도 했죠. 자, 그런데 열애설까지 나게 된 건 이종석 씨 때문이라고요? 김석이는 상대방이 오해하게끔 네. 너무 거침없이 막 들어가죠. 막 들어가죠. 자, 실제로 인터뷰 내내 끊었죠. 적극적인 스킨십을 하는 이종석 씨. 자, 이러니까 오해가 생기죠. 고맙다. 하지만 최근에 김우빈 씨가 열애한 사실이 공개가 됐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, 이제 예. 두 분의 열애설은 잠시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. 자, 이종석 씨 앞으로 오해 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. 이성철 씨 보면은 그 싸이 씨하고 좀 공통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하지만 이성철 씨하고 또 이 싸이 씨 좀 결정적인 다른 점이 좀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들이? 싸이 씨는 뭐 월드스타 싸이를 당황하게 한 이승철의 한마디는? 오빤 강남스타.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뒤흔든 싸이. 그의 폭발적인 인기만큼 억소리 나는 수입도 화제였는데요. 그런데. 굳이 따지면 저는 이제 좀 씀씀이가 크고요. 싸이 씨는 좀 짜죠. 짜요? 짜요? 짜요. 그 친구 한 3년 동안 본 중에요. 네. 지갑을 안 갖고 다녀요. 심지어 자기 와이프 생일인데 나보러 밥을 사라고 그러더라고요. 우리 회식 자리에서도 네. 바람은 다 잡아놓으시고 경기 그쵸? 선배가 그쵸? 아 형! 맞아 내가 샀네? 아 제가요? 네네. 아 이런 얘기를 하나요? 제가? 싸이 씨가 좀 짜네요. 자, 월드스타 싸이가 짠돌이었다니요. 저는 여러분들만 기쁘면 그만입니다. 그래요. 소문난 짠돌이지만 기부천사예요. 쓸 때는 누구보다 통 크게 쏘는 싸이 씨. 지갑 좀 안 가지고 다니면 어떻습니까? 사실 이승철 씨가 싸이 씨를 짠돌이라고 폭로한 건 그만큼 두 분이 굉장히 돈독한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. 자신의 SNS로 아 정말 그 이승철 씨의 신보가 나왔다라고 홍보를 해주기도 했었고요. 또 반면에 또 이승철 씨도 싸이 씨가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SNS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의 그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었죠. 거침없는 폭로도 포용하는 두 사람의 진한 우정. 자, 앞으로도 변치 마세요.
이동욱을 당하게 한 전수경의 한마디는